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 선택받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가장 축복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중요한 시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 모든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중요한 순종의 삶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어,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삶이 중요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 으로 태어납니다.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신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중요한 시작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강단을 통해 최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 속. 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이 시작되는 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사건을 통하여 그 자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나의 의를 위하고 나의 이름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에 도전하고 그러한 24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가정과 업과 모든 현장에 성삼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24 제자로 살아가고 또 이러한 삶을 향해 도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중요한 응답은요. 그냥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실존적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어, 우리 모두 암송하고 있을 만큼 우리가 잘 붙잡고 또 누리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을 향하여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중요한 인생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향해 도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영적 싸움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은 바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 싸움에 도전해야 하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내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을 향하여 도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향해 도전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직도 나의 것을 구하고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아직도 나는 예체질에 갇혀서 완전히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싸움을 어, 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어, 우리가 영적 싸움을 놓치고 자꾸만 내 것을 위해서 사, 싸우는 싸움을 살아갈 때에 어, 영적은 어, 비밀을 놓치게 되면 자꾸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기 이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즉,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지금 예배드리시고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삶과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삶인데 우리가 이 영적 본질을 놓치고 영적 싸움의 비밀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전에 행하던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서론적인 것,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인데 결국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요 스스로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 잠깐만 생각해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스스로 짐을 지게 되면요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지요. 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볼때다 어떻게 보게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스스로 짐을 지고 있으면서 자꾸만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삶을 자꾸만 살아가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영적 싸움의 비밀을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자꾸만 모든 상황을 보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임을 어, 여러분들이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모든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잡는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을 향한 영적 싸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단을 찾는 시간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서밋 타임에 도전할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단,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던 아브람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바로 어떠한 축복인가 하면요, 바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안에 잘못된 예틀과 모든 사람 중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 그 축복을 확인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단을 쌓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에 도전하면 되는가 하면요 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각인하는 축복을 누리며 도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동안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내 안에 각인하는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밋 타임에는 말씀을 각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되느냐 기도를 실제로 누리는 시간을 이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누리는 시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를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 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체질로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향한 집중시간, 서미타임에 도전하며 살아갈 때 생명을 살리며 1인 1교회와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입니다. 자 영적 싸움을 통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것이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중요한 삶의 방향은요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의 중요한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면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요 결국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축복이 막 우리의 삶이 다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고 막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많은 불신 영혼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시는 가정의 현장에 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빌립보서 1장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의 어, 아주 아주 귀한 어, 복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조금 어렵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든지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방도가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 싸움을 도전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도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비밀을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움에 도전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동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줄 믿습니다. 어, 성경의 렘넌트 7명 또한. 또 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 싸움에 도전하며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향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최고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